안녕. 우리는 친구의 과학 공부를 도와줄. 난 프랭크. 윌리엄. 난 잭. 더미야. 반가워. 우리가 과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하는지 알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과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탄산수를 만들면서 과학자처럼 탐구해보자고. 렛츠고! 탄산수를 만들려면 우선 준비물을 챙겨야겠지? 식용소다, 식용구연산, 물, 투명 유리컵, 약수가락 두 개, 유리막대, 눈금 실린더, 전자저울, 약포지가 필요해. 짜잔! 준비 완료! 이제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 좋아, 좋아. 그렇다면 과학자처럼 우선 관찰을 잘해야겠군. 과학자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탐구를 시작해. 눈, 코, 입, 귀, 피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 전, 변화가 일어나는 중, 변화가 일어난 후의 상태를 모두 관찰하고 비교할 수 있어. 변화가 일어나기 전부터 관찰해볼까? 이게 식용구연산이구나. 까끌까끌하다. 이건 물! 투명하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보자. 과학자처럼 정확하게 측정해서 탄산수를 만들어보자. 과학자는 대상을 관찰할 때 알맞은 측정 도구를 골라 올바른 방법으로 대상을 측정하려고 노력해.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를 사용하고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는 저울을 사용해야 해. 우선 물 100ml를 측정해보자. 100 눈금에 물의 높이를 맞출 때까지 물을 부어주면 돼. 여기서 잠깐! 눈금을 읽을 때 눈높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눈금을 읽을 때에는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고 눈높이를 수평으로 맞춰 읽어야 해. 이번엔 식용소다를 4g, 식용구연산을 1g을 측정해서 넣어보자. 약포지를 전자저울 위에 올린 다음 0점 단추를 눌러야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어. 약숟가락을 이용해서 식용소다 4g을 측정해보자. 이번엔 식용구연산 1g의 무게를 측정해보자. 우리가 측정한 식용소다와 식용구연산을 이제 넣어보자. 우선 식용소다부터. 식용소다를 넣었더니 유리컵 바닥에 가라앉네. 식용구연산을 넣어보자. 식용구연산을 넣었더니 칙 하는 소리가 나고 거품이 생긴다. 이렇게 탄산수 만들기 완성. 아직 관찰은 끝나지 않았다고. 변화가 일어난 후의 모습도 관찰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니까 거품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탄산수의 색깔이 다시 투명해지네. 우리 그럼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예상해볼까? 과학자는 이미 측정한 값에서 규칙을 찾아 측정하지 않은 값도 예상할 수 있어. 우리가 식용소다 4g에 식용구연산 1g을 넣었을 때 거품의 높이가 7cm였어. 식용구연산의 양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거품의 최고 높이가 점점 높아져. 그렇다면 식용구연산을 4g 넣으면 어떻게 될까? 식용구연산을 1g씩 더 넣을 때마다 높이가 1cm씩 증가했으니까 4g을 넣었을 때는 거품의 높이가
10cm가 될 거야.